갤럭시 S21 울트라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여 더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와이파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따라서 기기 간 간섭이 와이파이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비자분들 대부분은 한 번쯤 공항,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와이파이 안테나는 가득 차 있으나 인터넷 연결이 매우 느리거나 혹은 자주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수의 기기가 함께 동작함에 따라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와이파이 성능 저하를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와이파이 6E는 기존 사용해오던 2.4 및 5GHz 주파수 대역뿐 아니라 신규로 넓은 6G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 기기들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 나뉘어 동작하여 간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확장된 도로에 느린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 환경에서 와이파이 6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기존 5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단말, 오른쪽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여 6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단말입니다. 와이파이 아이콘 우 상단에 6E 아이콘을 통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6E가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고 최신 표준을 지원하는 기기들만 6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개선되어 훨씬 빨라진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은 또한 향상된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끊김없이 실시간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단말에서 화상통화나 화상회의, 클라우드 게임 등 실시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상된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단말 내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및 와이파이 링크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음성 및 영상 통화, 실시간 게임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 사용 중인 앱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과 레이턴시에 따라 최적화된 와이파이 품질을 제공하며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 빠르게 셀룰러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끊김없는 네트워크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